스마트 기기들끼리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태블릿과 스마트 TV 등 다른 모바일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갈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SNS 계정을 로그인하거나 저장된 사진을 쉽게 다른 SN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끼리 로그인과 사진 관리 기능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에서는 같은 모바일 기기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기 간 서비스 공유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다른 기기에 있는 두 앱이 마치 한 기기에 있는 것 같은 가상화를 저희가 제공해줌으로써 이런 기능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모바일 기기에서 각각 실행되는 앱들이 마치 하나의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은 가상화 기술이 핵심입니다. 기존 앱들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기능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가상화 기술은 스마트폰을 허브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GPS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이 제공하는 로그인, 결제, 사진 공유도 가능해 스마트홈, 스마트카 기술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플랫폼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하고자 있는 기능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굉장히 지원성이 큰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열린 모바일 컴퓨팅 분야 최고 학술 대회인 ICM 국제 컴퓨터학회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